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교육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사정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게 세 개가 있죠.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되는 실무교육이 있고요. 사후교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수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189페이지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기준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실무교육 안 받으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니은은 폐업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회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만두고 폐업을 하거나 소속공인회사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X고요. 리얼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오직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연수교육만 처벌 규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실무교육은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이사가 실시한다. 그렇습니다. 연수교육, 실무교육은 시도이사가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를 하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 모두 가능합니다. 시도이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오직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하나만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제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시 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했는데 관보에 공고할 필요 없습니다. 2개월 되기 전까지 그냥 대상자에게만 통지하면 됩니다.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하면 됩니다. 2번 틀린 정답이고요. 3번 실무 교육을 받은 개업공인회사 및 소속 공인회사는 그 실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2년마다 연수 교육은 2년마다 실시합니다. 4번 직무 교육의 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시간이 긴 게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개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교육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틀린 것인데 기업 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있든 없든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임원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X네요. 매수신청대리의 경우에는 대표자만 받으면 됩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고요.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실무교육을 받은
모든 임원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만 받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받을 필요 없습니다. 리얼,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했는데 계약서 작성은 개공, 소공만 할 수 있죠. 따라서 자격증 없는 임원은 개공, 소공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모든 임원은 인장등록해야 된다 했는데 인장등록은 개공, 소공만 하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업무, 즉 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인장등록도 할 의무 없습니다. 따라서 15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그렇습니다.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했죠. 교육받고 1년 넘도록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X죠? 실무교육은 시, 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 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직무교육은 시,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합니다. 5번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 책임자가 그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했습니다.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기업 법인의 한명회사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모든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X죠.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법인의 한명회사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모든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X라고.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은 무조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유한책임사원은 자격증 있는 사람은 받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안 받죠. 그래서 모두 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해서 X입니다. 자격증 있으면 교육 대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은. 무한책임사원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무한책임사원은 주식회사 임원하고 같은 거고요. 유한책임사원은 일반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속공인중개사도 자격증 있으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일반 사원이라 하더라도 일반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은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데 유한책임사원은 자격증 있는 경우는 받고 자격증 없는 경우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니은. 중개법인인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임원 또는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두 실무교육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자격증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 취소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반납은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시 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시 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했는데, 자격정지는 없죠. 자격정지. 자격 취소만 보고하고 통지하지 자격정지는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얼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기역, 디귿, 리얼 세 개가 되겠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오직 자격 취소만 보고한다고요? 자격정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위험의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요거는 맞죠.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18번 문제는 조금 어렵죠. 기출문제가 아니라 제가 출제했기 때문에 좀 어렵게 출제는 했습니다. 자격 취소만 보고하고 통지하는 규정이 있고요. 자격 정지는 리얼 보고하는 규정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4페이지 교육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직무교육이 아니라 연수교육이 2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고용신고일 전 연수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책임자 되려고 하면 미리 받는 거 사전교육,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보조원으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 세 개가 사전교육인데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이내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자, 4번의 실무교육.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죠. 직무교육이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수강료도 포함됩니다. 수강료, 수강신청, 출결, 교육평가, 수력증 발급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5페이지 벌칙입니다. 벌칙. 자, 벌칙이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되죠. 평균. 행정벌이 있고요.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요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 질서벌. 행정형벌에는 다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중개사업자, 비밀준수 위반한 경우, 비밀준수 위반 요구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매매를 업으라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이 있는데, 이번에 신설된 게 4월 18일부로 신설된 게 뭐가 있느냐면, 중개보조원을 개공 플러스 소공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보조원을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요거는 아직 우리 문제풀이 책에는 문제는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책 원고가 제출되고 나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1년에 1천만 원 해당되는 거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네, 기업 해당되죠. 유사 명칭 사용한 경우 해당되고요. 이중 등록 해당되고요. 디귿, 거짓으로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거래중개사업자 해당되고요. 답은 3번이네. 리얼, 직접 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무부, 관직, 쌍투, 시공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투기 조장, 그 다음에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무부관직 쌍투 시공시,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196페이지. 개공, 소공 아닌 자도 행정 형벌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요. 개공, 소공 아닌 자도 행정 질서벌 받을 수 있다. 거래 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협회, 그리고 중개보조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도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4월 18일부로 신설됐습니다. 디귿, 개공, 소공 아닌 자도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될 수 있죠? 맞습니다. 협회에 대한 제재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이다. 맞습니다. 협회는 인가 취소는 없습니다.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가 위반 행위하면. 미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직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게 되겠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7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자격정지, 업무정지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이 정답이네요. 비밀준수 위반 요구 하나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소속공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체질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 X입니다. 동일한 금액.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즉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비밀 누설해서 천만 원 벌금을 받으면 사장은 천만 원 이하를 받는 거지 똑같은 액수가 X가 되겠습니다. 양벌 규정입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혐의를 감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없다면 즉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벌칙 최고 한도가 다른 것은 했는데 예, 요거는 다 암기상인데 4번이죠. 직접거래 4번에 직접거래 쌍방대리 요거는 3년 이하의 증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나머지 이중소속 뭐 이중등록 다 1년 이하의 증액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도대여 1년 이하의 증액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시중개시설물 1년 이하의 증액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다 1년에 1천만 원이고요. 4번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11번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이 부과 기간의 연결이 틀린 것입니다. 연결이 틀린 것. 자, 1번에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맞습니다. 협회하고 협회, 그 다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하죠.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하고 연수교육받지 않는 경우는 시도지사, 그 외에는 모두 등록관청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협회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는 거 맞고요. 3번 연수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해요? 시도지사가 실시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입니다. 즉 뿌린자가 거두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수교육하고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시도지사가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도 시도지사가 줬기 때문에 자격증 반납 안 하면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나머지 등록관청이고 그 다음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도 국토부 장관이 부과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에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거래 정보 사업자도 국토부 장관 맞죠. 디귿에 등록증 게시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 맞습니다. 자, 리얼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리얼 틀렸네요. 등록관청. 그 다음에 미음에 등록증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록증은 어디다 반납합니까? 시군구에 반납하니까 시장군수구청장 즉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기억에 기억, 중개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그 다음에 과장된 표시광고, 그 다음에 디귿에 중개상물이 존재하지만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리얼, 중개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미음에 중개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예, 이게 기업부터 미음까지가 부당한 표시광고 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가지입니다.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비업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면서 소재지 면적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비업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부모,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개별 기준이 500만 원짜리가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00만 원짜리가 3개, 그 다음에 300만 원짜리가 하나, 200만 원짜리가 2개, 100만 원짜리가 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50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개별 기준이. 자, 개별 기준 500만 원짜리는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고 둘 다 안 하면 500,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250, 부당한 표시 광고. 지금 부당한 표시 광고, 이거 지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개별 기준 400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 공제 사업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 규정 위반, 그 다음에 협회 임원에 대해서 해임 징계 요구를 국토부 장관이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400,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200, 연수교육, 교육 안 받으면 개별 기준 1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100만 원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표시한 경우, 광고하면서 표시사항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자, 이 광고라는 말이 그래서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등록증 취소되고 7일 이내 미반납 50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취소되고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개별 기준 30,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 금액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 개시 의무 위반한 경우 개별 기준 30이고요. 그 다음에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개별 기준 20만 원입니다. 6개월 초과 무단 휴업한 경우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광고하면서 표시사항을 누락한 경우 뭐 해야 됩니까? 성명, 소연 등 5개를 광고해야 되고요.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런 거 빼먹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 소면, 종가, 형 요 5개 빼먹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입주관입니다. 개개입주관을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총층수, 사용성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그리고 보조원 이름을 명시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명시하는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204페이지 16번 문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해당하지 않는 자네요. 이전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증 게시하지 않는 경우. 답은 3번이네요.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다만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고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요. 100만 원 이하라는 말은 쓸 수 없습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다.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또는 공인회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5개 광고물에 개업공개사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205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